안녕하세요, 보짠입니다. 여름 서유패 갔다 왔습니다. 서유패 투어는 4시간, 총 지출은 83,000원. 탕진하지 않을 생각이긴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도 더 자제를 빚는 사람이더라고요. 알뜰살뜰 꽉꽉 채워온 서유패 하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서유패 갔다 왔습니다. 제가 대전 사는데 서유패 당일치기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자고 월요일 되어서야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서유패에서 사온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이어리에 스크랩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기도 쓰려고 해요. 제가 서유패 가기 전에 더 프리빌리지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거기에서는 가기 전에 어떤 부스 둘르면 좋을지 체크를 해서 가면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비효율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부스를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삥 돌았어요. 왼쪽 끝까지 그냥 전부 다 거의 초면인 브랜드들 위주로 다녔습니다. 저만 초면이고 이미 유명했던 브랜드들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때 받았던 명찰인데 올해는 가기 전에 영상 올리고 입장할 때는 이 명찰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몰라, 또 내년에도 서유패에 아마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기념으로 쌓이는,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얘네들을 어디에 스크랩을 할 거냐. 지금 기분상으로는 구름 다이어리에다가 스크랩 해가지고 얘를 꽉 끝내버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서유패 아마 초대받으면서 더 프리빌리지랑 짝꿍이 되어가지고 여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으니까 의미를 조금 더 따라보겠습니다. 혹시 이 더 프리빌리지 소개 영상 아직 안 보신 분은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이 노트에 대한 소개도 나와있습니다. 카누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행사장에서 가져온 펌플렛으로 첫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SRT 타고 가니까 대전역에서 코엑스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 가능해 보이니까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구경은 저랑 유자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갔는데요. 1시에 들어가서 5시에 나왔나? 거의 4시간 넘게 돌았던 것 같아요. 촬영하느라 오래 걸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넋 놓고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들 이름 여기에서 미리 잘라놓고 여기저기 들렀는데 저 이번에 돈 많이 안 썼어요. 굉장히 자제력 있는 쇼핑이었고 구경 자체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서울패 가서 오른쪽부터 쭉 돌았는데 오른쪽에는 주로 기업 부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 아주 홀린 듯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꿈돌이 인형이 이렇게 쌓여있는 건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여워. 너무 사고 싶었어요. 지금 사면은 쇼핑하는 내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참았죠. 근데 쇼핑 마치고 나올 때 되니까 이미 난 4시간을 걸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다행히 처음에 그 부스 들렀을 때 동생이 마스킹 테이프를 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띵을 해줬습니다. 꿈돌이 아이템 가지고는 쉽지만 데일리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사용해볼까 고민이 많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제 초면인 브랜드들 위주로 구입하려고 여기서는 사지는 않았지만 두 분이랑 같이 구경을 했던 부스가 후카후카 스튜디오랑 러브미모어였습니다. 일단 러브미모어 먼저. 작고 언니가 뽑기 한번 해보자고 자기가 내준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5등 했어요. 그래서 5등에서 요 스티커 각각 두 장씩 받았었는데요. 동생한테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후카후카는 그 대기표를 나눠주더라고요. 리무버블 스티커인데 우리 뚜뿌 같다고 동생이 사줬어요. 이거 이미 잘라버렸지만 자르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쁘다. 후카후카에서 띵받은 거. 요거는 편지지 세트. 요것도 너무 귀엽죠? 작고할 때 그냥 배경지로 쓰기에도 딱 좋은 크기고 진짜로 편지지로 써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메모지. 방문했던 브랜드별로 조각을 모아서 스크랩하면서 기록도 적을 수 있게 색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밑줄이 없으면 반듯하게 일기를 쓸 수 없어요. 일단은 다음 마트에 산 거 마저 스크랩을 해볼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온 디어 마인 솜두. 요거는 명함이고요. 요거
이거 두 개는 모조지 스티커. 그리고 요게 제가 산 스티커. 뒤에 체크리스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선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 디테일이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산 거는 요 그린 마스킹 테이프 두 개. 그리고 동생이 브라운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띵을 했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꽃, 잔디, 구름 표현. 와, 이 빛나는. 원래 여기에 요거 말고 다른 미니 포스터가 너무 예뻐서 그거는 완전 그린그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동생한테 양보하고 저는 요거를 샀습니다. 이번에 산 거 저 가격들은 기억이 안 나요. 유튜버로서 실격이에요. 하나하나 얼마인지 체크를 안 했어. 그린이 원, 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만 고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여름 같고 하나는 봄 같았거든요. 지금 제가 하늘색 배경 위에 붙였는데도 너무 예쁘네요. 아 맞아, 아까 1차 촬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썸머나잇 여기 그림이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사고 이 명함만 받아왔더라고요. 왠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여기 부스 영상 찍었던 것도 기억나요. 집이 되게 예쁜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게 되게 갖고 싶었어. 또 그림 사온 브랜드가 있습니다. 짜잔. 먹이사슬입니다. 여기 부스에 가서 이제 그림들을 쭉 둘러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플러스 강아지를 바라볼 때 드는 나의 행복한 마음. 이게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했죠. 작가님이 저 기억하셔가지고 이거 사니까 스티커팩도 같이 주셨습니다. 토끼들이 그려져 있네요. 이대로 붙이기도 좋고 잘라서 붙이기도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림을 발견했던 그 순간 같이 보시죠. 나 이거 살 거야. 유심히 보고 있던 이유가 있지. 이거 봐.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진짜. 사실 뭐 약간 눈물이 나서 사는 거야. 요거 요거 윤지 7점 나라 그래야지. 명함이랑 덤 스티커. 아 요게 요거구나. 요런 우표 모양 스티커를 하나 샀습니다. 그 여행 다닐 때마다 우표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 기분을 이 우표 속에 담아보는 것도 재밌겠다. 우표는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줘야 돼. 주신 명함인데요. 푸몽이라고 합니다. 푸몽. 특수하게 인쇄를 해가지고 색연필 그리고 크레파스로 그렸을 때 이게 손에 묻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느껴지는 미니 포스터입니다. 밤하늘이 펼쳐진 현실도 너무 예쁘고 이 수영장 속에서의 꿈결도 너무 예쁩니다. 아무튼 이 종이 질감, 뭔가 이 색연필 질감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보들보들 포슬포슬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것도 행짱 동화책인데요. 마음이 자꾸 콩밭으로 가고 싶어 하는 내용의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귀여웠는데 다이어리에 꽂아두겠다고 저는 생각 흘려보내기라는 걸 사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강아지 머리에서 뭔가 생각들을 꺼내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 머리가 아니라 본인의 머리였네요. 술에 넣어가지고 강에 왔어요. 흘려보냅니다. 지금은 요가 중. 복잡한 생각들 들 때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을 보면은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마음 평온해지는 책이라서 안 살 수 없었다. 책 소개. 그리고 요거는 샘짱님 명함. 그리고 구매하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계시던 새컷 만화. 나는 무너지지 않아. 부적은 벽에다가 붙여놓고 스크랩 할 게 많아서 고민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똑같이 테이프를 페이지에 넘어가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붙일게요. 그러면은 여기 남은 자리에는 요거 하미네 스크랩 해볼게요.
엽서 하나랑 스티커 한 장 샀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예쁘다. 이 현장에서 딱 봤을 때 저는 이 하늘이 되게 진하고 어두운 게 약간 밤하늘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이 아래 꽃들도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이 빨간 꽃이 꼭 금붕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동화적이고 사랑스러워서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스티커는 몇 장 더 사올 걸 그랬어요. 일단 뒷장은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는 종이이고요. 일러스트 모음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자제해서 사겠다 생각을 했고, 정말 자제를 잘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얼마 안 썼더라고요. 여기서 스티커를 몇 장 더 샀어도 됐어. 아, 정말 너무 아쉽다.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 이거는 명함 같습니다. 하미. 이번에 봉투나 명함처럼 스크랩할 게 많으니까 신나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면 이런 거 스크랩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을 때가 많잖아요. 오랜만에 사부작거리는 기분을 제대로 느껴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티커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위드 판타지아. 여기 봉투에 도장 찍은 것 같아요. 미니 엽서나 포스터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르네요. 귀여워라.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은박이 있는 판타지아. 오늘 딱 스크랩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칼선 없는 스티커인데 너무 귀엽죠? 이런 거 수집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크기에 너무 귀여워. 그 닦고 해놓은 샘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요거 해가지고 살까? 이렇게 사온 겁니다. 여기 춤추고 있는 곰돌이들이랑 요 사이사이에 나무 디테일이 너무 귀여웠고요. 침대인데 이 부분이 잔디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는 놀러 갔다 와서 사진 찍은 거 붙일 때 딱 좋죠? 사진 찍는 내 모습. 진짜 이러고 찍잖아요, 우리. 플러피한 친구들이랍니다. 굉장히 귀엽죠? 킹콩은 제가 집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살 때는 킹콩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는 프렌즈 토리. 요거는 작가님 명함 같은데 뒤에 보면은 프라임에서 만날 때마다 요거를 하나씩 써주신대요. 우리의 만남을 콜렉트하는 거죠. 이것도 앞에 닦고해놓은 샘플이 있었는데 닦고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작가님 인스타 들어오니까 누가 닦고해줬다 이런 게시물이 있길래 바로 들어가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닦고에서 요 초록색 상자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왠지 되게 갖고 싶은 조각이었어요. 깨알같이 선글라스도 있고요. 완전 투명은 아니고 반투명 재질 느낌? 요거는 무광.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닦고에 요 알파벳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뭔가 그림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림 위에다가 알파벳 칼선을 넣은 거였어요. 너무 예쁘죠? 손글씨 느낌이고요. 이 정도면 아트다, 아트. 검은색으로 하면은 이 알파벳 스티커의 느낌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서 색연필로 고른 건데 그래도 좀 낫네요. 소란! 이런 크라프트 용지에 스티커들이 막 붙어있는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이 브랜드만의 느낌이 확 느껴졌어요. 귀엽죠? 그리고 둘, 귀엽죠? 셋, 귀엽죠? 넷, 이것도 진짜 귀엽죠? 보이시죠? 엄청 얇은 하얀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 엄청 얇은 하늘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칼선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스티커들이었다. 서일패 볼륨 15, 소란. 제가 산 스티커랑 어울리는 모조지 스티커라고 이것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셨고 이런 스티커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다이어리 위에서 스티커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스크랩하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탭탭 탑탑. 여기도 강아지 그림 그리더라고요. 얘네들은 다 덤인데요. 포장 안에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노란한 티셔츠를 즐겨 입는 친구들.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있는 뉴텔 스티커. 살만하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일기를 쓰다가 울었는데 그 일기에 오리 가족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짜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요 느낌, 요 분위기, 요 습도 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 탭탭탑탑 옆에도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둘러보고 가야지 했었는데 작가님한테 작품 설명 듣고 구입하고 이러고 나서 그냥 바로 다른 부스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모든 마음에 드는 표현을 귀엽다로 통일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산 것들 이렇게 스크랩을 한 거고요. 요 뒤에 도너리 작가님이 스티커팩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갖고 동생도 한 장 주고 작고 언니도 나눠주고 얘네들 이제 실물이 이렇게 막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짱 귀여움. 젤리랜드에서 작고 언니가 사준 키링. 동생이랑 저랑 작고 언니랑 셋이 커플 키링입니다. 간 김에 유루 작가님도 뵙고 왔습니다. 귀여우세요 정말 작가님. 작가님 이거 캐릭터 이름이 있어요 이거? 아 얘야 시루요. 시루떡 같이 생겼어. 난 요렇게 썼어요 근데 요렇게 약간 잘라서. 요 애프터 눈치도 여기에다가 같이 요렇게 스크랩 해야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쿨이 빌리지. 칼선 있는데 칼질하고 있었어. 제가 또 소개 영상 만들어 올리고 갔으니까 갔으면 인사도 해야죠. 작가님도 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오나. 저도 정말 너무 좋아서 소개를 했던 브랜드인데 작가님도 영상 보고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폰번호도 교환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 프리빌리지 부스도 영상을 찍어왔는데 어디 갔는지 영상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이 꾸미지는 않을 건데요. 조금만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거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마무리만 좀 해볼게요. 서울패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 그러면은 요거 커버에 끼워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볼까요? 짠, 짠. 여기 메모지는 일부러 그림 느낌 내려고 그냥 위에다가 일기 안 썼어요. 이 노트 배경이 하늘색이라서 이렇게 스크랩을 했을 때 분위기가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노트는 처음 써보는데 되게 귀엽다. 여기까지. 이번 서유페에서도 구독자님들을 만나서 제 스티커도 드리고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편지와 스티커 선물도 다이어리에 함께 스크랩 해놨습니다. 모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